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이번 도발과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죠. 평화를 향해 나가고자 했던 양쪽의 합의 이런 것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점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이고. 식량 지원 이슈에 한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식량 나눠주는 문제.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당은 9.19 군사합의 폐기와 안보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북한에 할 말은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